오늘 발표할 주제는 그 여러분들 랩에서 그래도 하나의 요즘 가장 큰 품을 차지하는 게 프로그래밍인데 오늘은 이제 이 프로그래밍 중에 언어 중에 우리 랩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C++잖아요. 이제 이게 그 새로운 피처들이 몇 개가 추가가 돼서 새로운 표준이 나왔어요. 물론 나온 지가 1년이 됐지만 그래서 이 표준을 C++ 이제 11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거에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뭔가 좀 써볼 만한 그 알아둘 만한 피처들 몇 개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요. 다 소개하면은 분량도 엄청 많고 저도 모르는 기능도 많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 내용은 이게 뭔가 이게 무엇인가고 무엇인가랑 그 기능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 그 11이라는 거는 이제 C++ 표준 중에 이제 가장 최신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대 이제 C++ 표준을 보면은 저는 지금 98년도에 한번 표준이 나왔고 그다음에 2003년에 한번 나왔고 그리고 가운데 TR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 표준은 아니에요. 표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C++ 할 때 쓰시면 STL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 라이브러리의 확장 그거를 이제 그 추가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신에 나온 게 C++ 이제 11이고 그리고 이제 그 2014년도랑 2017년도에 각각 마이너 리비전하고 메이저 리비전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랩에서 쓰고 있는 거는 거의 99.99%는 C++ 03 표준에 있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을 이제 뭔지 궁금하시면은 그 위키피디아나 구글에 그냥 C++ 11 치면은 바로 저 페이지가 처음에 뜨게 되는데 저기 가면은 거의 약 40여 개의 새로운 피처들이 소개가 쫙 돼 있어요. 이 피처들은 뭐 기능이 추가된 것 뿐만 아니라 아예 문법 자체가 바뀐 것도 있고 하니까 주로 C를 많이 쓰시는 여러분이 그냥 한 번쯤 그 시간을 투자해서 볼 만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지원 여부를 보면은 예, 비주얼 C 같은 경우에는 2010과 2012에서 지원을 하긴 하는데 예, MSC 컴파일러는 예, 다 완전히 풀로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는 그 98년도부터 자기네들 컴파일러 그러니까 표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컴파일러를 만들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못 버리고 이제 계속 들고 가느라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써져 있는 페이지를 가시면은 그 비주얼 C에서 어떤 기능을 지원하고 어떤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지 딱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GCC는 예, 4.8.1이 최신 버전이에요. 이게 그 나온 지가 한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예, 여기서는 이제 풀로 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캐릭터 팀 분들은 예, 100% 활용할 수 있어요. 이제 주목할 만한 기능 중에 이제 몇 가지를 그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게 바로 오토라는 키워드입니다. 예, 이 오토라는 거는 뭐 C++에서 여러분 뭐 int라든지 뭐 if, for 이런 키워드들 있죠. 새로 추가된 키워드예요. 그래도 오토라고 그 치면 되는데 이건 어떤 걸 하냐면은 자동으로 타입을 유추해 주는 키워드예요. 예, 직접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STL 쓰시거나 하시면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셋이나 벡터 해가지고 땡땡에서 아이터레이터 해가지고 이거 이제 반복하면서 그 어떠한 그 셋에 있는 요소를 처음부터까지 다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패턴이 그 프로그램상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앞에 이거 있죠, 셋, 인트, 땡땡, 아이터레이터 이게 은근히 치기가 귀찮고 사실 이게 뻔하잖아요. 이거 나오는 이 위치에 나올 게. 그래서 이거를 이 새로운 C++ 11에서는 새로운 표준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set 그 뭐 그 이거 짝대기하고 그 뭐냐 하여튼 그렇게 템플릿으로 들게 되어 있는 거를 오토라고 딱 쓰면은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알아서 타입을 유추해서 딱 갖다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들의 노력을 아주 줄일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실제로 이게 오토는 이제 아 참 제가 설명드릴 때 별 언급이 없는 거는 2010에서도 된다는 뜻이에요. 비주얼에서 그 뭐냐 비주얼시 2010에서도 된다는 뜻이고 저도 이 오토를 이용해서 최근에 프로그램을 좀 해보니까 예, 확실히 그 좀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2010 이상을 쓰신다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예, 이런 템플릿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어떠한 뭐 셋의 사이즈 이거는 인트를 리터하게 되는데 이런 기본 타입까지 자동으로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특이하고 경우에 따라 꽤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인데, 이거는 변수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변수의 타입을 거꾸로 유출하는 키워드예요. 데클 타입이란 키워드인데, 그래서 밑에 유추할 만한 거에서 쓰는데, 만약에 유추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썼는데 유추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그럴 경우가 그 이제 함수 리턴할 때는 그 많이 나온대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그게 컴파일러 에러로 잡아주면은 클리어하게 갈 텐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컴파일러 컴파일러를 잡아주거든요. 만약에 안 잡아주는 경우가 생기면 그런 경우는 컴파일 에러가 나요. 조금 뭔가 MVLS 에러를 하면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오토를 써주고 얘는 뭐를 가리킨다고 또 표시를 해주는 문법이 또 추가가 됐어요. 예, 10분 11회는 그건 제가 자세하게는 안 다뤘거든요, 일부러. 왜냐면은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C++의 그 함수 프로토타입이랑 다르게 생겼어요, 약간.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좀 빼놨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구글 페이지에 가면은 오토 페이지에 그 예제랑 같이 자세히 있어요. 그리고 예, 이건 방금 설명을 드렸고. 응. 그거를 만약에 쓰잖아요. 응. 써서 제대로 썼음에도 만약에 그 코드를 다른 사람이 해석할 때는 되게 힘든 줄 그 읽기 힘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근데 생각을 좀더 해보니까 어차피 이 오토가 많이 쓰게 되는 곳은 이런 반복 구문 같은 데나 복잡한 펑션 포인터를 그 타입으로 쓸 때, 이럴 때라 가지고 굳이 그 타입을 다른 타인이 정확하게 몰라도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토를 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한번 써보면은, 예, 그러니까 저는 써보는 거를 한번 되게 추천을 해요. 예, 가독성 자체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 중요한, 그러니까 코드를 보면은 이 타입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상. 메모리를 잡는다는 게. 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실행할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컴파일할 때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쓰는 거는 차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예, 요거는 예제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벡터 형태의 어떤 변수를 선언하고 그 밑에 DUP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타입이 뭐냐면은 예, 앞에 이상하게 써있죠. 그러니까 테스트 벡터의 타입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두개 타입의 이름을 찍어보니까 예, 밑에 뭐 std 벡터 이런 그 타입으로 두 개가 동일한 타입이라는 걸 이제 알수 있고요. 예. 아, 타입 아이디 저거는 또 미리 있는 말이에요. 예, 그 예약어예요. 10분에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또널 포인터 키워드가 생겼어요. 예, 자바에 원래 있던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널 상태에 대한 키워드가, 예전에 왜 대문자 annual 그걸 많이 쓰잖아요, C는. 근데 그거 말고 새로 생겼는데, 그래서 포인터형이나 불리언에 대해서는 요 키워드를 쓸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사실 상관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0이나 널 쓰면 되는데 굳이 왜 이걸 새로 만들었냐 생각이 드는데, 예, 그리고 이제 새로 추가된 이널 포인터는 인트나 뭐롱 이런 데서 쓸수 없고요. 근데 얘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예, 이런 예제를 이제 만들어 봤어요. 함수가 똑같은 함수의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F라는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근데 하나는 캐릭터 포인터를 인자로 받고 하나는 인트를 인자로 받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에서 하나는 널을 호출하고 하나는 널 포인터를 호출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예, 그러니까 널을 호출할 경우에는 캐릭터 포인터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인트를 넘어가게 돼서 예, 밑에 함수를 실행하게 되고, 그리고 널 포인터라고 하면은 이게 포인터로 인지가 돼서 위에 함수를 실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혼자 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여러 명이 짜다 보면은 이런 같은 이름의 함수고 인자만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널이라고 저기 안에 써서 함수를 쓴다는 거는 이 함수는 포인터로 인자로 받는다라는 뜻인데, 원래 기존의 표준에서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인트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시멘틱한 에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때 했었대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를 새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옛날에 코드하다가 네. 널 포인트가 넘어왔다 그러면 죽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널 포인터를 참조해서 그런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 원래 에러가 났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에러가 안 나요. 그러니까 to 널이라고 지금 해서 입구도 돌리면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널을 뭐 참조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뭐냐 함수 같은 거 이제 설계를 할 때 포인터 받는 함수인데 뭐 포인터가 넘은 게 널이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뭐 베이스 컨디션이니까 이렇게 처리해 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짜놨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오버로딩을 쫙쫙 하다 보면 이제 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게 두 개가 공존하다 보면은 뭔가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 불력 이게 저도 테스트를 그 해봤는데 불력이랑 포인터 있으면 포인터가 먼저 우선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널이 지금 첫 번째 줄 널이 없고 하나는 캐릭터로 하나 불력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캐릭터가 실행돼요. 네, 그건 제가 하기 전에 한번 저도 궁금해서 실험해봤고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널 포인터를 불련도 안 되게 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면은 소스를 너무 많이 고쳐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널만 바꿔 끼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if 문 자체를 다 뜯어 고쳐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피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010에서는 안 되고 비주얼시 2010이랑 그 GCC 최신 버전에서 돌아가는 건데 예, 그 루프를, 퍼루프를 뭐 1부터 뭐 10까지 뭐 1씩 증가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레인지드 베이스 루프라는 건데 이거 이제 현재까지 이제 하고 있는 예를 이제 든 건데 뭐 배열을 하나 선언하고 그 배열을 이제 가지고 벡터와 셋을 이제 예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 이 두 줄씩 그 이에 하는 역할이 벡터에 있는 모든 요소를 출력하고 그리고 뭐 셋에 있는 모든 요소를 출력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이런 코드를 이제 새로 도입된 그 문법을 이용하면은 밑에 네 줄이 이렇게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뒤에 붙는 건 컨테이너예요. 요거나 요거는 뒤에 붙는 건 그러니까 뭐 땡땡 뒤에 붙는 건 컨테이너고 컨테이너라는 건 어레이라든지 뭐 벡터, 셋 이런 게 되는 거고 앞에는 하나씩 뽑아오래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프로그램적으로 되게 좋은 게 뭐 어레이라든지 벡터라든지 셋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이 문법 자체가 추상화시키기 때문에 코드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쓸 때 뭐 컴파일러가 지원을 하면은 좀 자주 써주시면은 아마 유지하기가 유지 보상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에 뭐 그 위에처럼 여기 이제 인트 어떤 변수에다가 이런 컨테이너의 값을 하나씩 받아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도 되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오토를 여기다 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요 밑에 부문은 뒤에 컨테이너가 어떤 게 오더라도 항상 쓸 수 있어요. 오토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토가 편한 거고 이런 경우에 그 굳이 i의 타입이 뭔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어떤 뒤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하나씩 각 요소를 갖다가 어떤 인상을 처리한다라는 그 동작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프로그래밍이 간단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 특히 컴파일러 제작자들이 추천한 방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슬라이드에서 쓴 방법대로 하면은 각 컨테이너의 요소들을 카피를 해오게 되는데 이렇게 레퍼런스 써버리게 되면은 카피를 안 하고 바로 레퍼런스로 따오기 때문에 훨씬 그 뭐야 효율성적인 면에서 그 뛰어납니다. 상황에서 예. 아, 인덱스는 못 찾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인덱스 정보를 얻어온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 뭐, 뒤에 어떤 게 오든, 맵이 오든, 뭐, 어레이가 오든,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그냥 요소에 대해서 계산할 때, 그냥 그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좀 엄밀히 말하면은, 그 TR1에 추가된 거예요. 시플플 TR1에 추가됐던 내용인데, 그 정식으로 이제 시뿔뿔에 포함된 게 이제 이번에 그 시뿔뿔 11에서
이제 정치로 포함이 됐고요. 그 이제 여러분 그 코드를 짤 때 이제 셋이나 맵이 많이 그 필요하잖아요. 그 셋이나 맵이 많이 필요한데 기존에 SQL에 있는 거는 그 오더드 셋, 오더드 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트리 구조를 이용해서 키를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셋이나 맵에 접근하는데 N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항상 로그 N의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 기존의 방법은. 근데 그거 말고 셋이나 맵을 한 번에 이제 차적하게 구현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예전에 하려면은 만들든지 아니면 뭐 남이 만든 걸 찾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드디어 SQL 표준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좀 더 많이 쓰더라도 만약에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셋값 맵이 필요하면은 이런 언오더드 셋 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는 이제 똑같은 동작을 하는 건데 위에 거는 오더드 맵이고 밑에 건 언오더드 맵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0,3, 5,2, 4,6 아래도 그렇게 세 개를 똑같이 추가한 건데 그 오더드 맵을 그 쭉 찍으면은 그 앞에 키가 정렬돼서 차례로 출력이 되고 그 뒤에 거는 입력하는 대로 순서 그 쫙 출력이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C++이 사실 그 이런 거는 이제 오브젝티브 오리엔티드 랭귀지라고 그러잖아요. C++을.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뭔가 C++을 까는 사람들 중에 좀 많은 사람들이 아, 파이썬이나 요새 나온 언어들은 다 이런 펑셔널 랭귀지 기능을 지원하는데 C++은 너무 구식이다 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새로 이제 람다 펑션이라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익명 펑션이에요. 펑션인데 이름이 없어요. 펑션인데 아무 이름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뭐 알론조 처치라는 분이 그 주창한 예, 람다 컬큘러스라는 그런 수학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가져온 거고 예, 그래서 어누이머스 펑션이라고 위키피디아 치면은 자세한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꺽쇠 두 개가 있죠. 이게 요거에 대한 새로운 키워드예요. C++에서 이제 새로운 키워드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이제 요게 이제 간단한 예제예요. 여기도 이제 만약에 여기서 오토를 안 쓰면은 그 오토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꺽쇠 펑션 인트 괄호 열고 인트 콤마 인트 괄호 꺽쇠 이렇게 됐어야 돼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특히 펑션 같은 거 다룰 때 이제 오토로 쓰면 되게 좋은데 어쨌든 그 뒤에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변수 타입을 어떻게 지정하고 변수인데 이 변수의 내용이 변수가 아니라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꺽쇠면은 람다 펑션이라는 거고 얘는 이런 걸 인자로 갖고 기능이 이런 거고 네, 이런 펑션이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이런 변수를 정의한 다음에 저기 하고 나면은 이 변수를 마치 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이제 이렇게 해서 찍으면 이제 뭐 2도하기 3에서 5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요 그런 거를 어떤 데 쓸 수 있냐면은 함수를 만들어내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C++에서 쉬운 방법으로 이게 이거를 뭐 그 파이썬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게 파이썬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요게 예 그래서 그 파이썬에서 쉽게 되던 거는 이제 C++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요거는 제가 뭘 짜는 거냐면은 그 예를 들어 지금 컴프십과 컴프유십이라는 게 있는데 컴프십은 10보다 작은지 큰지를 판단하는 함수 그리고 컴프20은 그 20보다 작은지 큰지를 판단하는 함수 이 함수 자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직성에서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5, 10, 15, 20을 대입해서 그 만든 함수에 집어넣으면은 네, 결과가 이런 식으로 뭐 5는 그 뭐냐 10보다 작으니까 뭐 저렇게 나오고 예, 밑에 줄처럼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두 개 정도 더 남았어요. 예. 그 예. 어디요? 아, 예, 이거 같은 경우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못 찾아서 에러가 나요. 오토라고 쓰면.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은 여기 이렇게 하든지 그 이렇게 하면은 그 오토로 시작하면 이제 다 오토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싫으면은 앞에 오토로 쓰고 뒤에 이렇게 그 요거 화살표 표시를 해준 다음에 얘는 이 타입을 리턴한다라고 따로 그 써줄 수 있어요. 예. 저도 처음에 그렇게
그 예제 프로그램을 짰었다가 이거는 원래 있던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저도 그냥 이렇게 새로 만든 거예요. 아, 요거는 가운데 는 이제 그 다들 설명 안 드리는 거 같은데 이 람다 펑션이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꺽쇠만 이렇게 딱 있으면은 외부 변수를 참조하지 않고 받은 인자로만 가지고 결과 계산해서 넘겨주는 거고 간에 안에 이런 는이 있으면은 외부 변수들 이 스톱에서 참조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카피해서 가져온다는 뜻이고 는 빼고 n% 요게 있으면은 모든 외부 변수를 참조로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건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C++ 람다 펑션을. 그것까지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고 이 항목에 대해서 좀 길어요. 찾아보면은 내용이. 잘 쓰면은 굉장히 좀 예, 강력한 기능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건 스레드인데 드디어 이제 멀티 스레딩이 C++의 표준으로 들어왔어요. C++의 표준으로 이제 들어와서 물론 2010은 안 되고 2012랑 GCC에서는 이제 되고요. 그래서 뭐 저러한 그 클래스들과 그리고 스레드 로컬이라는 기능을 이제 제공하는데 한번 요거를 또 예제를 보시면은 예, 요거는 전역 변수로 뭔가 변수 초기화가 1도 된 변수 하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하나씩 증가시키는 함수가 있고 여기서는 스레드를 두 개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메인에서의 전역 변수 값과 이 로컬에서의 전역 변수 값을 그 이제 비교하는 이런 이제 시나리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지금 이제 그 뭐냐 스레드 두 개가 돌아가고 메인에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레드 두 개에서 그 뭔가 전역 변수를 한 번씩 더해줬죠. 그쵸? 그러면은 처음에 1로 시작했으니까 결과가 나중에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는 1에서 2가 되고 하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동시에 실행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는 그 상태에서 2에서 3이 되고 이렇게 찍으면은 그리고 메인에서는 최종 결과를 그 결과를 찍으니까 그러면 이제 3이 되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한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찍으면 나오는데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많으면 예. 메인 하기 전에 예. 전에 나올 거예요. 메인 접근하기 전에 나올 거예요. 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거는 그 뭐냐면은 모든 스레드가 더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에서 찍기 전에 그 전에 다 끝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메인에서는 최종 결과를 찍기 위해서 두 개가 다 동작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일단 락을 걸어서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플러스하는 increase rate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저희도 있잖아요. increase rate 안에 풀풀 rate가 끝났는데 저거를 락 없이 그냥 아 근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결과 그냥 일이 나와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메인에서 메인이 더 빨리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 저 락을 저기다 건 알겠는데 그 전에 레이지 풀풀하기 전에 락을 안 걸면은 그냥 진짜 뭐지가 이가 결과가 아 예 안 그래요 예 그게 아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동시에 실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정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레이지가 거의 아토믹하게 실행이 돼요. 예 거의 아토믹하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1, 1돼서 2가 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 근데 그런 경우를 만들어 의도해서 만들어 주려면은 이제 어떤 걸 하느냐면은 이게 새로 추가된 기능이에요. 요 데크 스텝 스레드라는 건데 이제 그 이게 이제 C++에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C++에 추가된 기능인데 얘는 전역 변수가 있고 그걸 참조하는 스레드가 있으면은 얘를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 지금 원래 옛날에는 근데 얘를 각 스레드마다 로컬한 카피본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예. 그렇게 되면은 스레드를 실행하면은 이 로컬 데크 스펙 스레드라고 된 거는 그
스레드에 속한 로컬 변수처럼 되기 때문에 둘 다 바로 1, 1 이렇게 레퍼런스를 해서 예, 결과가 이런 식으로 돼요. 2, 1. 왜냐면은 전부 다 1 가지고 시작했고 메인도 하나의 스레드이기 때문에 메인 로컬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얘는 1을 찍게 돼요. 예, 요거, 예, 요거는 다른 스레드 라이브러리에서 거의 지원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용해서 쓰는 거는. 근데 새로운 표준에서 좀 뭔가 이런 그냥 그 여기 이건 윈도우 기준이고 리눅스에서는 스레드 로컬이라고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런 기능을 변할 수 있어가지고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장 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랜덤 제너레이터를 유니폼 있잖아요. 디폴트가. 그것뿐만 아니라 예, 뭐 바이노미얼, 가우시안, 뭐 카이, 티, 푸아송 이런 분포를 따르는 랜덤을 만들 수 있어요. 쉽게. 예, 원래 이게 그 뭐 라이브러리 찾으면 나와요. 그 뭐 이런 데 찾으면 부스트 같은 데도 있고 사실 이게 부스트에서 막 많이 갖고 온 기능인데 이게 이제 STL에 포함이 돼서 이제 쓰기가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랜덤이라는 걸 인플레이션 쓰면 되고 이건 이제 뭐 예제 코드인데 이런 랜덤을 발생시키는 랜덤 뭔가 엔진이 엔진 하나 주어주면은 얘 같은 경우에 뭐 리얼 디스트리뷰션 얘는 뭐 리얼 유니폼 얘는 인티저 유니폼 얘는 바이노미얼 얘는 노말 이런 식으로 그 분포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 그 랜덤 하나 주라 그러면은 그 분포에 따른 랜덤을 딱 뱉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예제 프로그램을 간단히 짜 봤는데 예 요거 이제 예제 프로그램에서 쓰는 이게 메인이고 여기 이제 여기서 쓰는 함수예요. 이제 요거를 제가 그 뭐냐 새로 이제 들어간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구간 어느 구간에 포함되는가 이게 히스토그램 만들려고요. 그걸 어느 구간에 포함되는가 이거를 이제 람다 펑션으로 구현한 거고 그래서 아까 동국형이 질문했던 거 그 오토 앞에 그 컴파일 안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뒤에 지정을 해줘요. 뒤에 이런 형식을 갖는다. 예. 그리고 이제 예, 메인을 보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따른 랜덤을 생성한 거예요. 예, 그게 생성한 건데 그래서 만 개를 생성하고 만 개를 10개 구간으로 쪼개서 진짜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나 이거를 한번 이제 찍어 본 건데 예, 그래서 예, 이것도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 그 예, 쫙 돌린 거고 예, 그 새로운 기능을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 보니까 예,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그 뭐냐 구간에 많은 숫자가 분포돼서 진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논문 쓰거나 뭐 여러분 실험할 때 뭔가 임의의 시뮬레이트된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고 싶거나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엔진이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뭐 심플 리니어 뭐 무슨 제너레이터 있고 이것도 MT19937이라고 치면 무슨 엔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글 항목이 그러니까 이게 그 랜덤 그러니까 단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수열을 이용해서 뭐 할 텐데 그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 STL에서는 세 개가 제공되고 전 그 중에 이제 요거 하나 이제 골라 쓴 거고요. 예, 그 외에도 오늘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예, 이러한 그 유용한 기능들이 있어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니셜라이저 리스트는 그 여러분 벡터나 셋 그 초기화 시킬 때 뭐 푸시백으로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인서트해서 계속 한다든지 이렇게 줄이 길어지잖아요. 그거를 어레이 선언하듯이 이렇게 꺽쇠로 표현하는 게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컨스트럭터가 그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를 부를 수 없었는데 그거 고쳤고 예 그리고 템플릿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면은 템플릿을 이용할 때마다 그 이미 똑같이 스페시파이가 돼도 그걸 계속 컴파일을 하는데 이제 그 템플릿 자체를 익스터널로 해서 한번 그 구체화된 거는 다시 컴파일하지 않는 기능이 생겼고 예 그 다음에 뭐 잡아있던 파이널 오버라이드 그리고 컴파일 타임에 작동하는 스태틱 어서트라든지 예 그리고 자바에만 있던
자바에 있던 그 가비지 컬렉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프린트F 같은 경우에는 인자수가 여러 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템플릿도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예, 스마트 포인터라고 해가지고 뭐 포인터 자체에 레퍼런스 카운팅 기능이 있는 것까지 이제 표준으로 다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링크 알려드렸던 그 구글, 아니 구글이 아니고 위키피디아 가서 기능 한번 쫙 보시고 뭐 어떤 유용한 기능을 쓸 수 있을까 한번 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길어졌네. 예, 그리고 한 3분 내로 꼭 그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예, 이걸 제가 여러 명한테 알려줬었는데 이거를 좀 공식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VC 쓸 때 디버그 모드를 쓰지 맙시다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왜 디버그 모드를 왜 써요? 그 단순하죠? 그러니까 런타임에 코드 트레이스 하려고 쓰잖아요. 근데 예, 요런 이제 요런 거 그 가운데 빨간 점이 잘렸네. 예. 이런 식으로 막 실행 중에 코드 막 변수 딱 되면은 아 변수가 지금 무슨 값이고 이게 어디 실행되고 이거 보려고 디버그 모드 쓰는 건데, 근데 그런 디버그 모드를 아이고 이 영어 잘못됐네. 예, 디버그 모드를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원래 뭐냐면은 예, 제가 영어를 잘못 썼어요. 잘 만들다가. 예, 이게 디버그 모드랑 릴리즈 모드랑은 다른 라이브러리 써요.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달라요. 그 비주얼 C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똑같이 동작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 상에 뭔가 남아있는 걸 위해서 미묘하게 다르게 동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프로그램 짜서 막 돌리다 보면은 디버그 모드는 잘 되는데, 근데 이제 릴리즈 모드에서 돌리면은 이거 많이 봤죠, 이거. 예. 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 이게 떠요. 이렇게 뜨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버그를 잡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이렇게 멘탈 붕괴가 되고. 어쨌든 그러면은, 그런 디버그 모드를 안 쓰면서 트레이스가 가능하게 하려면은, 그럼 프로젝트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예, 이거 그 비주얼 스튜디오 그 옵션 페이지인데, 그 C++에서 최적화를 꺼버리는 게 이게 중요해요. 예, 이거를 이제 해주시면은 트레이스가 가능해요. 지금 어디 시행하는 건지 이걸 꺼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 그 뭐냐 아 이것까지 해줘야 이제 그게 가능한데, 이걸 보면은 C++의 그 일반 탭 보면은 그 디버그 정보 그 형식 이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요걸로 이제 맞춰주시고, 근데 이건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릴리즈 모드로 하더라도 이걸 해주시고, 네, 세 번째 그 다음에 링커에서 디버깅 탭이 있어요. 이 탭 보면 디버깅 탭이 있는데 거기서 generate debug info라는 행목인데 거기서 yes를 눌러주면은 예, 디버그 모드랑 똑같이 트레이스 하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은 디버그 모드는 됐다가 릴리즈에서 안 되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항상 릴리즈 모드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그 릴리즈 할 때는 이거 노로 해놓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스로 하나 노로 하나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데는 그러니까 동작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 네.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아, 디버그의 승부를 다 제너레이트 해주면 디버그 모드랑 같은 그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다르고 그 안에 뭔가 어서트라든지 이런 게 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라이브러리 셋이 틀려요. 아니 다른 라이브러리 셋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디버그 모드의 아이디어는 예예 코드 옵티미제이션 안에서 빨리빨리 컴파일을 해주고 예예 그 다음에 여기저기 디버그 승부를 넣어주고서 코드를 편하게 쉽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예예예. 예. 별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정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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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중요한 게 쓰는 런타임 라이브러리는 얘는 릴리즈 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쓰고 그러니까 릴리즈를 할 상태와 개발할 상태가 똑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저희가 뭐 개발 중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막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게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 유저가 쓸 때랑 똑같은 환경에서 하게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진짜 릴리즈 할 때는 그 요거 끄고 아까 옵티미이션 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컴파일해서 네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다르진다는 건 지금 처음 알았고. 예. 예. 근데 왜 다르게 할까 그렇다면? 그 왜냐면은 코드가 달라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왜 런타임 라이브러리 다르게? 그 왜냐면은 디버그 모드 그 존재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메모리 바운드 체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기능 같은 거 하는 거를 이미 코드에 심어놨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파이 달라지거든요. 예, 디버그 모드랑. 있다면 예. 그게 디버깅한테 필요하니까. 예, 당연히 디버깅하는데 필요하죠. 예. 예. 그렇죠. 그 디버깅하는데 필요한데. 그렇게 본다면 반대로 이렇게 뭐 디버깅 하려고 할 때 예, 예. 기존에 있던 기능들이 빠지는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아, 근데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게 그거를 디버그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거기 있는 디버그 인포메이션을 쓴다는 거는 윈도우 라이브러리 그거 자체를 디버그 하겠다는 건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디버그가 필요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경우가 어셈으로 바뀌었을 때 그 어셈 코드에서 지금 여기에서 뭐 부르고 여기에 뭐 부르고 이거 할 때 필요한 거를 거긴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실제 개발할 때는 예, 굳이 그게 필요 없고 오히려 예, 지금 지금까지의 뭐 랩이라든지 랩 이전의 개발 그 현안으로 봤을 때는 진짜 그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었어요. 예. 예. 예? 예? 아니 그게 라이브러리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못하는 거라고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는 그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그 일단 요 라이브러리 셋을 가지고 그 디버그 모드랑 릴리즈 모드랑 다른 동작을 한 프로그램을 짠 거는 이제 프로그래머 자신이 1차적인 문제인데 근데 그거를 잡는 게 디버그 모드가 꼭 편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릴리즈 모드에서는 디버그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 메모리 문제를 떠나서 논리적인 문제를 찾으려고 할 때 왜냐면 릴리즈 모드에서 트레이스가 아예 안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얘가 이걸 순서를 따라가 볼 수도 없고 그 릴리를 막 프린트F로 막 다 쳐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 예, 그러니까 릴리즈 모드만 쓰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냥 원래대로 디버깅 하다가 예. 릴리즈 모드에서 마지막으로 컴파일을 한 후에 예. 혹시 테스트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릴리즈 모드에서 디버깅이 근데 필요하면 요 옵션을 쓰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또 이제 이건 다른 문제인데 디버그 모드에선 컴파일이 되고 리에서 안 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라이브러리 웹 라이브 쓰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컴파일은 일단 되는 것일 것이고 이제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킬 때 예. 아까 문제는 릴리즈 모드에서 크래시가 되는 경우가 디버그 모드에서 괜찮은데 예. 릴리즈 모드에서 크래시 되는 경우가 있잖아. 예.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럴 경우에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디버그 할 방법을 예. 지금 찾아낸 거잖아. 예. 저도 배운 거지만 예. 어쨌든 예.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물론 이제 이게 김대현 사장님이 알려주신 건데 그 저는 그래서 아예 디버그 모드를 저도 날리고 시작해요. 예, 아예 안 써요 디버그 모드 저는 그냥 릴리즈 모드에서 설정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예, 씁니다. 예. 예.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예전에 쓰던 라이브러리를 그러니까 얘는 슈퍼셋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소스를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근데 예전에 컴파일된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는 그거는 안 될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 왜냐면 그래서 그 리눅스용 같은 거 라이브러리 보면은 GCC 뭘로 컴파일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면서 이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뭐 GCC 4.8.1로 컴파일한 라이브러리가 어디 버전까지 호환이 되는가 이거는 라이브러리별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예, 나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예.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그 GCC 컴파일러 거기 문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근데 안 될 경우도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예, 그럼 더 질문이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